NAB 2019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NAB 2019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엄청난 획기적인 이변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한국 부스의 넷미디어 캠툴 알파빔이라는 이 짐벌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손님들이 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레드 카메라에서 오늘 놀라운 런칭을 맺었다는 소식과 또 이 NAB의 공식 뉴스에 인터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NAB 부스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알파빔입니다. 알파빔 2. 보통 짐벌들은 형광등을 다른 높이에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얘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쓸데없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내 어깨와 팔 사이에 내 생활 근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를 올려도 DSLR을 올린 것처럼 핸드헬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패닝과 함께 틸업. 제 손 보세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잡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잡고 돌려주면 돼요. DSLR 운영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짐벌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안 힘드네? 넷미디어 알파빔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패닝을 하면서도 틸업을 했을 경우에 힘의 무게가 전혀 과부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패닝과 동시에 스무스하게 올라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레드를 올려놔도 스무스하게 갑니다. 제가 지금 저기 있는 크레인과 사실 아까 맞붙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싸우고 났더니 쟤네들이 이제 안 해 껐어. 제가 많은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아무맨도 해보고 뭐 글라이더 캠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지만 많은 걸 써봤지만 저도 이런 거 해봤지만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가볍거든. 아무맨을 내가 이길 수 있어.